4-12. 이거 뭐 스쿨버스가 있네요. 스쿨버스가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. 이거 약간 아치형으로 그리면 쉽게 되지 않을까? 버스가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? 그냥 직선으로 그릴까요? 직선으로 그리고 위에 이 철근으로 아치를 이렇게 그리는 걸로. 이렇게. 가만 있어봐. 이거 이중으로 그려야 되잖아. 그래야 버티지. 이렇게 해서. 아, 벌써 6만 원이야? 가만있어. 이거 로프를 다 거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. 목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. 그래서 로프를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가운데 하나. 오케이. 오메. 로프를 이용해서 지지대를 하나 그려줄게요. 아, 아슬아슬하다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깼습니다.